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이 시간은 히브리 알파벳 자인과 그에 관련된 중요한 단어들을 공부하겠습니다. 자인은 칼입니다. 칼. 유목민의 칼. 둥그런 형상의 유목민의 칼입니다. 그것이 또 강하게 발달되면 도끼가 되고 또 전쟁용 또 그 반월도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동사로 해석하면은 자르다, cut, 자르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제 이름은 안상근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자인. 예, 여기 그 네 가지 글자가 있죠. 맨 오른쪽에 있는 문자가 현대 자인이고 왼쪽으로 점점점 가면은 둥근 칼의 형상입니다. 먼저 여기 사진에 소개한 유목민의 중동지방의 칼을 보겠습니다. 손잡이가 있고 둥근 형태. 손잡이가 있고 둥근 형태의 칼입니다. 자, 그것이 이렇게 도끼로 발달됐죠. 자, 왜 둥근 형태의 칼을 쓰느냐? 그 유목민들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는 작업을 할 때 이 둥근 형태가 편리하게 사용됩니다. 우리나라식의 뾰족한 그 칼날은 상하게 할 수 있죠. 가죽을 상하게 할 수 있죠. 가장 그 효과적인 사용이 가능한 이런 칼입니다. 그래서 이 칼이 상형문자가 됐습니다. 칼은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칼은 문명의 도구를 또한 대표하고 있습니다. 또 전쟁을 할 때 가장 보편적인 병장기가 됩니다. 자연이 사용된 단어에는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다 그러는데 그때 남자 자카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동물에는 수컷이죠. 자카르. 자, 그러나 현대 알파벳을 고대 사용문자로 바꿔 써보면 이 자카르는 그냥 남자가 아니고 의미심상한 뜻이 나옵니다. 그냥 남자가 아니고 어떤 의미의 남성인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자, 남자, 남성이란 결론부터 얘기하면 전쟁 무기인 칼을 손에 잡은 사람, 칼을 손에 잡은 인간, 이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장인이 칼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이 손바닥입니다. 칼을 손바닥으로 잡다. 그 다음에 사람 머리. rash. 그래서 사람 머리는 바로 사람을 뜻합니다. 그래서 장인이란 뭐냐, 즉 남자란 뭐냐, 칼을 손으로 잡은 사람인 인간이다. 그러므로 남자란 칼을 손에 잡은 사람. 즉 이것은 고대에 칼을 손에 들고 전쟁에 참여하는 성인 남자들을 묘사하는 그림 언어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아주 매우 구체적이죠. 그래서 상형문자로 중요한 단어들을 이제 설명을 시도하면은 구체적인 뜻이 이렇게 발견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상형문자를 공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깊이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자, 자카르. 자카르가 명사는 남자, 칼을 잡은 자,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혹은 칼을 사용하는 자,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그런데 동일한 자음으로 표현되는 동사 자카르, 발음도 똑같습니다. 동사 자카르는 성경에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묘사하는 신학적 용어입니다. 어떻게 그 동사의 뜻은 어떻게 될까요?
동사의 뜻은 칼이니까 자르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는데, 근데 뜻밖의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경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카르.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 그 예를 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조카 롯을 구원하십니다. 창세기 19장 29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조카 롯을 건져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은 부르짖는 기도를 기억하시고 저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구원의 약속을 기억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구원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모세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억했다는 것은 언약을 기억했다, 또 기도한 사람들의 기도 내용을 기억했다, 그리고 그 결과 무엇인가 구원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억은 머릿속으로 기억했다, 머릿속으로 생각했다, 가슴속에 품었다, 그 이상의 뭐 행동으로 나오는데, 그 행동은 구원의 행동, 그다음에 언약의 성취의 행위로 나타납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세 번째, 또 하나님은 애기 못 나서 그 고생을 많이 했던 라헬의 기도를 들으시고 라헬을 기억하시니, 자카르입니다. 하나님 기억하셨다. 그러니까 이게 임신하게 됩니다. 즉 불임의 병에서 고침받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외과 수술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즉 외과 수술하실 때 수술 도구를 사용하시는, 즉 하나님은 도구를 사용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또 우리가 새로운 설명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자, 왜 그렇게 새로 해석할 수 있냐면은, 이맨 처음에 자카르를 사용한 그 문맥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서 우리의 일을 대신하게 하자, 우리의 일을 대신하여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 이때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요, 이때 남자 자카르를 만들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자카르에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뜻이 포함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문맥상 그래요.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 형상대로 자카르를 만들자. 그래서 그 자카르는 도구를 사용하고 칼을 사용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 형상 바로 창조주신데, 그 최고의 문명의 도구를 사용하시는 바로 하나님, 이런 상상이 문맥상 가능합니다. 자, 하나님도 손에 칼을 잡으셨다. 하나님도 손에 칼을, 수술 칼을 잡으면 병이 치료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병장기를 잡으셨다 그러면 원수 나라를 다 물리치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건져내기 위해서 손에 칼을 잡으셨다. 즉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결과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할 때는 반드시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도구를 손에 잡으신다. 이렇게 해석이 서로 이해가 됩니다. 자, 그리고 연약한 자, 병든 자가 초자연적인 그이 도움을 받습니다. 한나가 불임의 여성이 있잖아요. 한나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녀를 기억하시고 돌보시니까 아기를 낳게 돼요. 그게 사무엘이요. 자, 하나님은 불임의 수술을 하실 때 유익한 도구를 사용하신다. 이렇게 의사가 병자를 고칠 때그 수술 도구를 사용하는 것처럼 그런 연상이 가능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많은 짐승들을 만들었지만 그 짐승들은 문명의 도구를 만들 수 없어요. 발명할 수도 없어요. 오직 사람만이 문명의 도구를 만들어요. 오늘날 어마어마한 문명의 도구를, 전자화된, 컴퓨터화된, 자동화된 어마어마한 도구를 만들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결과죠. 자, 그런 의미에서
자카르. 명사는 칼을 잡은 자, 즉 남자 자카르. 또 동사 자카르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당신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언약하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구원을 행하신다. 이런 그 엄청난 뜻이 있는 귀한다랍니다. 그다음에 자인이 사용되는 또 중요한 단어 가운데 하나가 올리브나무입니다. 올리브나무, 자이트 뜻은 나뭇가지를 많이 자른 표식이 있는 것, 그런 뜻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자이트, 올리브나무, 자인, 칼, 동사는 자르다. 자, 잘랐어요. 뭘 잘랐냐면 이오드, 팔을 잘랐어요. 나무에게서 팔은 가지죠. 즉, 잘랐다, 무엇을 나뭇가지를 잘랐다. 그 다음에 타브는 표식입니다. 표식. 십자마크, 중요한 표식. 근데 이 표식은 사망의 표식이 아니고 생명의 표식입니다. 그래서 올리브나무는 가지들을 많이 자주 잘라낸 표식이 있다. 이 표식은 생명의 표식이에요. 그래서 올리브나무가 이게 그냥 놔두면 하늘로 계속 뻗어 올라가요, 가지가. 그러면은 열매가 쫙 꼭대기에서 열리면은 아래에 있는 가지들은 열매를 많이 안 맺어요. 그러니까는 햇빛이 차단돼 위에 자라있는 가지들 때문에.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이 열매를 따는데 그 이스라엘 집안 대나무가 없어요. 대나무 작대기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 열매를 터는데, 작대기를 터는데 아주 굉장히 곤란해져요. 그래서 이긴 나뭇가지 작대기가 붓은 올리고 긴 나뭇가지 작대기를 잡고 올리브 열매를 후려칠 때 떨어지지 열매가 후려칠 수 있는 그 높이로만 이 나무를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높은 가지를 자릅니다. 여기 그림 사진 보세요. 높은 가지를 확 잘라버려요. 사람 목 크기 정도로 딱 잘라버려요. 그럼 거기에서 가지가 이제 뻗어나죠. 세 가지가 뻗어날 때는 아주 왕성하게 자랍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잘라도 가지가 금세 왕성하게 자랍니다. 그게 새로운 세 가지가 쭉 뻗어나는데 뻗어나는 세 가지를 구세주로 또 표시하잖아요. 자, 이게 보면은 나무 보세요. 가지는 굵지 않아요. 근데 이 밑둥치는 굵어요. 밑둥치는 마치 무슨 바윗돌 같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세 가지가 딱 나왔고 열매가 또 무성하게 맺혀요. 그래서 자른 흔적은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한 그런 그 목적이 있고, 잘랐다고 해서 죽는 게 아니에요. 더 왕성한 새 가지가 나죠. 그래서 생명의 표시, 십자 마크. 이 생명의 표식이 있는 바로 그 나무. 그래서 올리브 나무들은 나뭇가지를 자주 잘라내서 수확하기 좋게, 관리하기 좋게 잘 만들죠. 올리브 나무는 뭔 말이냐? 가지치기를 많이 한 표식이 있는 나무다. 이런 뜻이 자이트라는 것을 사회문자로 바꿀 때 이렇게 뜻이 나옵니다. 자, 올리브나무 우리는 한 가지만 기억하죠. 사전적인 설명은 열매를 짜는, 올리브 기름을 짜내는 나무, 뭐, 그렇게만 생각하는데, 근데 열매를 맺기 전에 열매를 무성하게 맺고 열매 수확을 잘 하기 위한 가지치기 이 단계를 거친 바로 그 올리브나무. 이렇게 상해문자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상해문자를 이해하는 것은 성경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는데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꼭 중단하지 마시고 계속 이 강의를 시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신약 성경하고 바로 연결이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4절까지 하나님은 우리 농부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우리는 그 나무 가지라 그랬어요. 자, 열매를 많이 맺게 하려고 잔가지 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벌레 먹은 것다 잘라내버리고 열매를 잘 맺은 튼튼한 가지만 남겨놓고 다 잘라버려요.
자, 우리가 복음 사역을 할 때도 너무나 많은 것을 손을 대면은 뭐 하나 제대로 될 것이 없어요. 한두 가지 일에 아주 전력 투구하는 그런 어떤 목회 전략도 필요할 것 같아요. 욕심 많고 야심이 많은 사람은 이것도 손대고 저것도 손대고 많은 게 손대다 보면은 이 관심도 헷갈리고 전문화되지도 않고 이 힘도 집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열매를 더잘 맺게 하려고 쓸데없는 장가지를 치십니다. 우리도 때때로 어떤 일은 성공, 어떤 일은 실패해요. 하나님께 성공하도록 보살펴 주는 그것만 우리는 잘하면 될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해 하지 마 이렇게 한 일들은 빨리 포기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열매를 많이 맺는 믿음의 나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믿음의 과실을 많이 맺는 올리브나무 같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자카르 하나님은 또 수술 도구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렇게 인간은 도구를 사용할 줄 압니다. 앞으로 4차 산업을 대비해서 컴퓨터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인터넷 통해서도 공부하는 것을 즐겁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언어 공부도 여기 페이스북 상해 문자를 통한 성경 연구 페이스북에 들어오세요. 그러면은 수년간 쭉 강의해온 자료가 다 있습니다. 그거 여러분 다 장학금으로 그냥 공부하세요. 돈 제가 아직 안 받습니다. 언젠가 돈을 받아야 할 때도 수업료를 받아야 할 때도 올라온 거 모르겠는데 그러나 일단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 주셨으니 저도 값없이 나눕니다. 자, 꼭 열심히 하셔서 더욱더 깊이 있는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평강에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하늘의 평강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또 만나요. 레이트로드.